후쿠시마 코스트코예요. 그냥 뭐 우리나라 파는 거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또 일본 제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원래 코스트코는 제품 믿을 수 있으니까 일본에 또 무슨 제품 있는지 그냥 구경도 할 겸 와봤습니다. 아, 자 인사이드는 이렇게 생겼네요. 아, 사람들 카드를 보여주는구나. 저도 카드 꺼내야겠네요. 와 여기 코스트코 내부인데 진짜 커요. 오, 우리나라에 있는 거 광명에 있는 거 한 두 배는 넘겠는데요. 와, 야 코스트코 일본에는 일본 술도 파네요. 신기하네. 와, 그 일본 가서 사온다는 그 유명한 명란마요 있잖아요. 네. 이게 500g짜리인데 코스트코에서 498엔이에요. 5,000원밖에 안 해요. 사이즈 꽤 큰데 이거 사가야 되겠어요. 명란마요 5,000원. 뭐 약국 가서 이거 메구리즘인가요? 잘 때 하는 거? 살 필요도 없어. 코스트코 왔더니 파네요. 1,458. 와. 그리고 여기 아래 밴드에이드 저거 1,298.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. 그 다음에 이거는 348. 두 개. 그 뭐 눈 건조할 때 뻑뻑할 때 넣는 거 다 팔아요. 여기 페어 이것도 많이 약국에서 보던 건데 928. 아. 뭐 코스트코니까 가격은 뭐 좋겠죠. 뭐 물론 찾아보면 더 싼 데도 있겠죠. 아 여기는 코스트코 그 푸드코트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푸드코트가 코스트코 안에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근데 얘네는 좀 다른 또 출입구로 들어와야 돼요. 정문 바로 옆인데 뭐 메뉴는 거의 다 비슷해요. 근데 저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다른데 하나는 얘네들이 저기 뭐 녹차 아이스크림 팔고 그 다음에 컵 샐러드를 파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불고기 베이크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씨푸드 베이크라고 있어요. 이거는요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씨푸드가 들어갔나 봐요. 그리고 히로시마는 지금 제가 코스트코를 한 두어 시간 혼자 구경했는데 그 왜 우리가 뭐 약사로 뭐 일본에 약국 뭐 턴다 그러면서 약국 많이 가잖아요. 네, 약국 갈 필요 없어요. 히로시마는 무조건 코스트코 오세요. 네, 제품 믿을 수 있고 가격 저렴하고 싸고 그냥 무조건 히로시마는 코스트코가 정답인 것 같아요. 그냥 구경할 거리도 많고 신기하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. 근데 이제 아, 먹을 것도 정말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일본 제품들 근데 얘네들이 원전 때문에 아, 또 좀 찝찝해서 그냥 먹을 건 하나도 안 사고 네, 지금 그냥 이거 시푸드 베이크 혹시 이 시푸드 베이크 시푸드? 아이 아무튼 그냥 먹을래요. 자 그냥 반으로 한번 갈라봤는데 네, 가르자마자 갑자기 그냥 안에서 새우가 세 마리 나오네요. 그리고 냄새는 그 크림 파스타 담백한 맛 아시죠? 네, 그거랑 좀 냄새가 비슷해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 먹었어요. 아, 전쟁터였어요. 아, 일단 금액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메뉴를 먼저 볼까요? 그 제가 시킨 게 저거거든요. 씨푸드 베이크라고 써있죠. 480엔이라고 써있잖아요. 저게 대충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,000원이라고 치고요. 뭐 환율 떨어지고 900원 되면 더 싸겠죠. 4,800원보다는. 먹었는데 네, 베이크 안에 그냥 일단 맛은 새우하고 그 다음에 그 왜 클램 차우더 수프 팔잖아요 코스트코에서. 네, 그거하고 좀 섞은 느낌인데 이 베이크 길이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길고 그 안에 그냥 새우로 꽉 찼어요. 아까 전에 본 그 작은 새우 사이즈 그게 한 2, 30개는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씹으면 씹을수록 새우가 계속 나오니까 아 씹는다고 새우가 나오나? 그러니까 자르면 자를수록 새우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튼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아 이거 너무 맛있다? 근데 먹을만해요. 그냥 히로시마 오면은 코스 중에 하나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그 코스트코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사이즈는 진짜 커요. 무슨 한 축구장 한 4개? 5개 정도 합친 것만 해. 광명 코스트코보다도 커요. 거의 한 2배 되는 거,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거기서 본 사람은 50명이 안 돼요. 아무튼 넓고 조용하고 여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코스트코 한번 오면 난리 나겠네요.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아무튼 신기한 거 먹었어요. 맛있어요. 아무튼 코스트코에서 구경 잘하고 진짜 신기한 거 시푸드 베이크도 먹었고 네
나름 재밌었어요. 근데 팁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코스트코 역시 왜 우리가 드럭스토어에서 5,000엔 이상 살 때 뭐 택스 환급 받잖아요. 세금 환급. 코스코도 역시 환급 받는 게 가능해요.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뭐랄까 좀 많이 느렸어요. 네, 그래도 진짜 친절하게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. 역시 일본 애들이 그런 거는 정말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아무튼 끝. 저 노란 간판 오른쪽 건물 끼고 한 100m만 들어가면은 코스코거든요. 네, 다시 나와서 지금 저는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번호 21번, 22번이라고 써있잖아요. 네, 이 버스 타고 이제 그 히로시마 역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버스 가는데 오는데 네, 저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.